안녕하세요. 애원입니다. 오늘은 백의종군길 구극. 안녕하세요. 애원입니다. 오늘은 백의종군길 구극의 길을 걷기 위해서 구극의 길 마지막 종점에 와 있습니다. 구극의 길 마지막 종점은 넙티고개입니다. 넙티고개는 아산의 배방과 천안의 광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아산의 백의종군길은 끝이지만 이순신 장군님의 백의종군길은 510km나 남아있네요. 구국의 길은 현충사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넙티고개에서 종료가 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넙티고개에서 시작해서 현충사로 가보려고 합니다. GPS 파일을 받아왔습니다. 백의종군길 구국의 길은 13.33km로 나옵니다.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출발. 이곳 지금 넙티고개에서 이제 구국의 길 출발해서 현충사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오늘 날씨는 많이 흐린데요. 기온은 17도 정도 되고, 약간 해가 없어서 그런지 서늘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시원해서 현충사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워밍업하고 몸이 따뜻하게 데워지면 그때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아산의 백의종군길의 마지막 지점인 만큼 넙티고개에는 백의종군길을 알리는 비석과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걸을 백의종군길 구국의 길 안내판이 여기 있습니다. 구국의 길은 현충사에서 지금 현재 넙티고개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넙티고개에서 수철저수지, 신흥리 마을 쉼터, 감태기 마을, 남동육교, 신동 마을 쉼터, 배터거리, 은행나무길, 현충사까지 반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백의종군길 구국의 길은 이쪽 길인 것 같은데 지금 사유지로 이쪽 길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서 도로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이 표지판도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있으니까 다시 이 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구국의 길도 이렇게 초반에 도로 갓길을 이용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뛰어서 현충사로 가보겠습니다. 백의종군길 구국의 길 원래 코스는 이 숲 안쪽으로 뛰어서 이동하는 건데 지금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 원래 코스와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현충사에서 오면은 백의종군길 표지판에는 넙티고개를 이 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 길은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저는 지금 이 도로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본래 코스를 찾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기 반대편에 인도가 있습니다. 길을 건너가서 안전하게 인도를 통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넙티고개에서 쭉 내려오니까 이렇게 인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날이 흐리고 산에 안개가 껴있지만 나름대로 운치가 있습니다.
잠깐 코스를 이탈해서 수철저수시 풍경을 담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을길인데 이른 아침부터 제가 들어가면은 개들이 이렇게 짖기 때문에 여기는 살살 걸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알았어, 빨리 갈게. 제가 오전 6시에 출발했는데 지금이 6시 40분입니다. 강아지들이 아침부터 짖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천천히 걸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현충사까지 10km 남았습니다. 이 길이 마을 안쪽 길인 것 같으니까 그럼 또 강아지들이 짖으니까 바깥쪽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얘네 코스 있구나. 원래 구부의 길은 여기 안쪽 길인데 마을 안쪽 길인 것 같아서 살짝 벗어난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봐봐. 오, 오이다. 오, 오이다. 호박꽃인 줄 알았더니 오이꽃이네. 강아지들 때문에 옆길로 샜는데 이렇게 모내기 하는 것도 보고 더 좋네요. 여기는 강아지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달려서 가보겠습니다. 고고. 이제 마을이 끝나서 다시 본래 코스로 합류했습니다. 네, 여기가 마을길인데 원래 국외길 본래길이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삥이 돌아서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들 때문에 새로운 길도 가보고 못 심어진 논도 보고 좋았습니다. 다시 여기서 너피고개에서 4.4km 왔습니다. 현충사까지는 8.6km 남았고요.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다시 마을길로 들어서야 되네요. 이런, 잘 뛰어가고 있었는데 또 마을길로 들어섰으니까 천천히 걸어서 이동하겠습니다. 눈에 모두 심어져 있고 다행히 강아지들이 그렇게 크게 짖지 않고 조용히 잘 지나왔습니다. 다시 조금 더 마을길로. 또 무사히 마을길을 조용히 지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을길을 벗어났으니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현중사까지 6.5km 남았습니다. 다시 여기 마을길로 네,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아지가 아니라 닭이 대신 오네요. 여기서 좌회전. 여기 자산 대기중문길 효자 강봉수 정면. 어?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계단이 꽤 가파릅니다. 아 여기 뒤편이에요. 조금 외진 곳에 있지만 그 후심이 얼마나 깊었으면은 이렇게 정렬을 세워서 그 효심을 기르는 건지. 자 이제 다시 현충사로 이제 한 6km 정도 남았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서 가보겠습니다. 고고. 6km 거기 6.6km. 경천교회 앞을 지나서 이제 온양촌 쪽으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온양촌을 정비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루빨리 정비되어 많은 분들이 찾는 멋진 하천공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방금 전에 남동육교를 지나서 현충사까지는 3.9km 남았습니다. 가보자. 보면은 와 온양천이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 온양천길로 쭉 이어서 네, 곡교천까지 가보겠습니다. 돌다리 건너보고 싶다. 열심히 곡교점까지 많이 안 남았습니다. 2.5km. 네,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현충사까지 2km 남았습니다. 배터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은행나무길이 보입니다. 예. 흥내자. 현충사 맞은편 곡교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충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아산 백이중문길 구국의 길을 마지막으로 아산에 있는 백이중문길을 모두 걷고 달려봤습니다. 예.
오늘은 3구간 구국의 길을 달려봤는데요. 백이중궁 길 중 가장 짧은 길이고 현충사에서 넙티고개까지 인데 역으로 움직여봤습니다. 현충사에 도착하니 넙티고개 비석에 있던 이순신 장군님의 글귀가 생각나거든요. 구국의 길은 이처럼 백이종군 하셨다 주검으로 돌아오신 길입니다. 아산 백이종군 길 중 가장 힘겨운 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꼭 한번 이순신 장군님을 되새기며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